우리가 계시록 펴서 계시록 1장 3절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그 말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뭐 거의 대다수 교회, 대다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이라도 강해를 들은 분이 있냐,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0.1%도 아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에 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럼 성도들은 따라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안 읽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읽고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뭐 공부를 한다 그러고 이거 잘못하다가 또 신천지에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드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책 66번째 책은 그냥 이렇게 제외, 첫 번째 책도 제외, 1장부터 12장은 다 신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있는 것만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그 계시를 담고 있는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이거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66권 가운데 그것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기 위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걸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아니했겠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배경,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배경과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그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의 이제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한 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일을 이렇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948년 5월에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며 이스라엘이 그냥 갑자기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부상을 했잖아요.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을 해라. 그 전에 이걸 다 열어놓고 한다 그래도 누구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봉인이 돼 있는데 맨 마지막 때에 가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지식이 증가하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특히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1장 10절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온 땅에다 중계가 돼야,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죽고 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온 땅에다 중계가 돼야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공위성이 있고 뭐가 있어서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저 두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뭐 이 손 안에는 이마 이걸 받고 이게 없으면은 사거나 팔지를 못하는 말 그대로 철권 통치 통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50년 동안에 IT 기술, 디지털 IT 이런 모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감히 온 세상 60억, 70억 인구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거를.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 다니면서 어떨 땐 끔찍해요. 내가 지나다닌 모든 게 다 CCTV에 지금 찍히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까지 통제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지금 완벽히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74년 전에, 1948년 전에는 사실 무슨 요한계시록 이걸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긴 읽는데 사실 읽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무슨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난 74년 동안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당장 지금 이루어져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언과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 대한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아 계시록을 읽고 이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유명하다고는 뭐 어거스틴이니 뭐 칼빈이니 루터니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니 뭐 나오는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거스틴이다 뭐 칼빈이다 루터다 계시록에 관한은 말 그대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뭐 누가 모르니까 이러쿵저러쿵 대충 써놨지만 말 그대로 그냥 헛된 말 궤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이렇게 좋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목사나 교회가 세상에 거의 없어. 이래서 이게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편지가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서술적으로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비유를 들어갖고 이렇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같은 편지라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주어진 그와 같은 글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구절의 3분의 2가 다 구약 성경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시문학의 그 형태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제 봐야지만 그래야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7년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7가지 봉인의 심판, 그 다음에 7가지 나팔의 심판, 7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금병의 심판이 있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읽으면은 아 일단 봉인 7개 끝나면은 중간쯤에 이제 나팔 7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금병이 7개 쭈르륵 이렇게 나와서 21가지 심판이 이 땅에 연쇄적으로 쭉 생기겠구나. 7년을 또 나눠갖고 20일로 나누고 뭐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묵시문학의 특성을 가서 보시면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봉인이 있으면 봉인 이거 봉인 있잖아요. 그 봉인에 6개 봉인 그걸 다 띄면은 그러면 7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7년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을 딱 떼니까 그러니까 7개 나팔이 울려서 후반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울리니까 7개 이제 이 금병 심판이 이렇게 부어져서 일시에 순식간에 정조준을 해서 온 세상을 향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건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맥아더 목사님의 주석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참 묘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맥아더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인데 이 면에서는 다 갖다 버렸어요. 어거지인지 칼빈이고 뭐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본인의 양심이 증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반란전 휴고 천년왕국 그대로 믿고 아 가서 보니까 이것도 6개 딱 7년 그 다음에 7번째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 3년 반 7개 맨 끝에 가니까 쫘르륵 해갖고 이 대접 아니면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 딱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7봉인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7봉인의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대로 이 6장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두 주나 세 주에 걸쳐서 6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복습을 복습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과 복습이. 가서 보니까 요한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공중으로 채 올라가면서 신약성도의 휴고의와 같은 그 예표가 되는 거. 올라갔더니 왕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과 24 장로가 천상에 있는 존재들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이제 대표하는데 그래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서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봉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이제 저 봉인을 뗄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귀착이 딱 되면서 저 봉인의 내용이 뭐냐 땅에 대한 소유권이다. 땅. 그렇죠? 이제 이 첫사람 이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구현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든 거, 이런 모든 거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땅을 완전히 되찾으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제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런 어린 양으로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책을 딱 이렇게 취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유권을 찾으셨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7년 동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다 제거하고,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해서 무적행성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그 일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천재지변을 동반하는 것 같은 이 심판이 이 땅에 이제 부어지는 그 일이
여기 계시록 6장부터 이제 19장이 이제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7년 환란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그 예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이 69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BC 445년에 나가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483년 69일에가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다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한 일에 그 한 일에 7년이 남는데 그 7년 시작이 될 때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중간에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저게 가짜구나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다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확대가 돼갖고 구체적으로 그 후반부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서 보니까 교회 시대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마감이 돼요?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다 공중으로 채워올리는 휴거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저 7년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저기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장 전체 구조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봉인이 일곱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첫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참 재미있어요. 1절 2절에는 봉인들 중 하나 짐승들 중 하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절 3절 넘어가면 둘째 봉인 둘째 짐승 5절 가면 셋째 봉인 셋째 짐승 그 다음에 가면 넷째 봉인 넷째 짐승 그렇죠? 그럼 여러분 1절 이전에 봉인들 중 하나는 몇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근데 짐승이 몇이었어요? 네 분이 없잖아요. 4장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짐승이 네 개 있으니까 네 번째 봉인까지 짐승이 넷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봉인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1절 이전에 나오는 이 짐승은 여기 가서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여기 한번 그림 가서 보세요. 사자로 돼 있어요. 사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와서 보라 영어로 가서 뭐 come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하니까 2절에 그래서 뭐라 해요? I saw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봤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성경을 포함한 다른 성경에는 1절에 뭐가 없어요? 오라만 있어요. 오라 와서 보라고 하니까 이에 내가 봤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우리 킹잼 성경 이래서 올바른 성경인 거예요. 가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3절, 5절, 7절에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니까 보는데 다른 데 그냥 오라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다고 해야 그래야 올바른 성경인 거예요. 우리 킹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봉인을 이제 이 첫째 짐승과 함께 이제 이게 열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왕관을 이제 받았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해석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이는 그 구절이 2절입니다. 특별히 2절에 하얀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양분이 돼 있는 거예요. 양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의 70일에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이레 동안 평화의 협정을 맺잖아요. 이자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천주교 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드디어 예수님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봉인을 누가 떼세요? 지금 봉인을 떼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등장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봉인도 계속 예수님이 떼야 되는데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윤선 박사 등 장로교 주석가들이 써놓은 그런 계시록을 가서 보면 다 여기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런,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지지하는 환란 후 휴고, 그 다음에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만일에 여기 나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미 왕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미 왕이니까 왕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이 왕국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가 이미 세상의 왕국이고, 예, 천주교 같으면 교황이 왕이 돼갖고 세상을 쭉 정복을 해나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꽉 차게 된다. 이게 후천연설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천연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왕이 계속해서 정복하고 정복해 나가면 그리스의 왕국이 온 세상에 퍼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점점 잘 되지 않느냐.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게 후천연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왕국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세력을 온 세상에 확산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교의 칼빈 등 개혁주의자들이 다 이거 주장한 거고,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WCC 무슨 종교통합이니 또 UN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이데올로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편견이 없이 세상 이 돌아가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이 된다. 어떻게 해요? 예,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사악한 자들만 들끓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심판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왜 주석가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는가? 왜 그러냐? 하얀 말을 탄 존재가 계시록에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가서 보면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여기 또 흰말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그렇죠? 13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아, 지금 하얀 말을 탄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나오고 다른 하나는 환란기가 끝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시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 여기 나오는 이자가 등장을 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이렇게 해서 뛰고 나니까 그냥 전쟁과 기근과 평화가 사라지고,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고 말 그대로 서로 죽이고, 예, 그렇게 되면서 마귀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어떻게 이 두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 저 6장 2절에 나오는 하얀 말 탄 자는 일단 왕관이 하나예요. 가서 보세요. 관이 하나라고. 하나를 썼어요. 맞죠?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거든. 활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왕관을 받았어요. 왕관 하나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출처를 몰라요. 어디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다고. 가서 보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자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빨간 말도 나타나고 창백한 말 죽음도 나타나고 기근도 나타나고 말 그대로 그냥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 일이 이 존재가 나타난 다음에 7년 동안 일어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19장 11절에 나오는 그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그분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맞아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가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니까 이분의 입에서는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우리 19장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19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9장 11절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한 개예요. 많은 왕관이 있다 그래요. 많은 왕관. 여기 가서 보세요. 그림에 관이 하나가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라. 여러 개 관을 지금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온 세상 모든 왕국에 이 통치 권세를 가진 그런 분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잖아.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하고 19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그 흰말 타신 그 분하고는 가서 보시면 가지고 있는 도구도 틀리고, 그렇죠? 왕관 쓴 개수도 틀리고, 하나는 출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이 흰말 탄 분은 그 위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흰말 탄 분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쫓아와요? 그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 올리세요. 예,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을 따라오면서 의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하고 같이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따르는 존재도 다르고, 아까는 그렇죠, 악한 자들 이런 것들이 뒤를 따라가고, 이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분의 뒤를 따라오게 되고, 이건 완전히 둘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왜 비슷하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데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도시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 21장에 그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마귀도 모방을 해요. 마귀도 신부가 있어요. 신부도 도시예요. 17장 가서 보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뭐로 나와 있어요? 바빌론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모방을 합니다. 도시가 신부로, 예, 신부를 도시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신부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변형을 해요. 빛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형을 하는 그런 자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또 창세기 50장 가서 보니까 메시아는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인데, 베드로 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사자는 사자인데,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로어링 라이언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9장 16장 계시록 가서 보면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욥기 41장 34절 가서 보면 사람들 중에 사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이게 사탄 마귀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 가서 보면 평화의 통치자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다, 이 악한 세상의 통치자다, 프린스는 프린스인데 악한 세상의 통치자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인용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자,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아 근데 가서 보면 9절에 그가 마귀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 기록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 그렇죠? 또 성경 기록을 인용해 마귀도 똑같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그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가 없어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자기 말을 이렇게 첨가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적고 있어야 돼서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도 세타닉 트리니티가 있어요. 세타닉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아주 모방의 명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6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열었어요. 자, 가서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봉인을 여니까 4장 7절에 둘째 짐승은 뭐예요? 소잖아요. 이제 소가 되면서 빨간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보니까 다른 붉은 말이 이제 나오더라. 근데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그들이 죽이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peace, 평화를 땅에서 제거하는 거. 여러분 저 빨간 거 벌써 나오면 피라는 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땅에서 화평과 평화를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이 두 번째 존재 빨간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서 보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이 7년 반란기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세상이 그냥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그 다음에 6장 5절 가서 보니까 셋째 봉인을 여신 다음에 이제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 셋째 봉인은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4장 7절 가서 보니까 셋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 같은 걸 가졌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이걸 누가 다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 존재는 검은 말을 탔는데 이 존재가 뭘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달아서 팔거나 할 때 저런 저울 뭐 디지털 저울 넣어갖고 뭐 400g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런 거 추를 이쪽에 한쪽에 넣고 이쪽에다가 뭘 놓으면 두 개가 딱 균형을 맞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넘겨주고 하는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배급제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급제 저울에 딱 달아갖고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큼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굶주림과 기근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돼서 사람들에게 배급제가 실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그러냐.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일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줘라. 근데 너는 주위에서 기름과 포도주면 해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일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일당이 일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이제 버는데 그걸 가져다 주면은 뭘 준다는 거야? 보리, 밀 한 대 요만큼을 준다는 거야. 그럼 밀 한 대가 뭐야? 겨우 한 사람이 하루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을 준다는 거예요. 밀보다 못한 게 보리인데 돈이 없는 사람 보리 석 대를 갖고 와서 세 명이 그날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그날 배급제로 타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가서 밀 한 대하고 보리 가족이 있는데 보리 세 대를 이제 사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7년 환란기 시대가 우리에게 닥치게 이제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세요. 거기에 그래도 뭐라고 해? 기름과 포도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즙은 말 그대로 필수품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래, 기름하고 포도즙은 남겨두라고. 그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 이제 8절 보니까 넷째 봉인을 여니까 이번엔 벌써 창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백한 말. 창백하다 벌써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지는 거 아시죠? 아세요? 예.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뵈면 병원에 이렇게 가서, 예? 앉으실 이렇게 계신 분 보면 창백한 거 아시죠? 그 창백한, 영어로 pale, pale 한 거예요, 그게. 페일한 호수가 이제 이 홀스 말이 나타났는데, 아까 넷째 짐승 가서 보니까 4장 7절에 뭐에 독수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창백한 모습에 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위에 한 존재가 탔어요. 그 존재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여러분, 사망, 그 다음에 그 사망을 쫓아다니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옥이 쫓아다니는, 둘 다가 대문자로, 대문자 death, 대문자 그 다음에 이 지옥 hell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의인화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딕체로 이렇게 앞 글자가 제일 크게 돼 있으면 성경에서는 무언가가 의인화된 거예요. 의인화가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망은 말 그대로 사람들 죽이는 이런 책무를 맡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였던 이런 파멸시키는 자 있잖아요. 이런 자가 나와서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가서 보니 이제 이미 이게 넷째 봉인이니까 한 3년 반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넷째 봉인쯤 됐으니까 이미 3년 반이 넘어서 후반부에 3년 반쯤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 사망이 이제 나왔는데 지옥이 쫓아간다는 거.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핥히고 쥐어뜯고 하는 그런 일. 이렇게 되는데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지금 식으로 하면 한 15억 명쯤이 후반부 3년 반에 어느 때 가면은 이 사망과 지옥에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핵폭탄 몇 개만 쏘면은 그냥 4분의 1 인구가 다 죽는 그런 일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데, 후반부 3년 반은 7개의 나팔의 심판과 함께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7개 나팔의 심판, 그거를 잘 묘사한 게 특히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게 9장에 나옵니다. 9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져 갖고, 그래서 그 이 구덩이를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더니, 여러분, 구덩이 하니까 벌써 지옥이잖아요. 땅에 있는 지옥을 열었더니 거기서 메뚜기 같은 이런 존재가 올라와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 메뚜기의 모습을 가서 보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고 반인 반수의 이런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어디서 나와요? 저 밑바닥. 그렇죠. 저 밑바닥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아바돈인데, 이 밑바닥에서 올라와 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다섯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4분의 1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는 인류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때 죽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일대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다섯째 봉인.
이제 짐승은 다 끝났고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누구에 대한 증언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증언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두를 보았는데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몸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미 영화로운 몸을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혼들은 언제 죽은 혼들이겠어요? 7년 환란기 중에 지금 그 죽은 혼들, 환란기 성도들, 순교당한 그런 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리 얼마나 지속하시리이까. 이제 후반부 끝부분에 다다랐는데 우리 좀 원수를 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나오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설, 하얀 예복이 벌써 하얀 옷이 나오면 우리 계시록 1장 2장 상장 나오면 이건 성도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거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그분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조금 뭐 1년이고 얼마 더 기다려서 이게 7년이 다 끝나야,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종료가 된다, 조금 더 안식해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다섯 번째, 이분이 이제 그 다섯 번째 이 봉인 이거 하면서 이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뭐 이거 틀린 건 아닐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수용소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컨센트레이션 캠프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과거에 나치 독일에서 했던 그런 식의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니까 여기 제단이 있는데 제단 밑에 이렇게 죽임당한 그런 혼들이 나오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죽임을 당한 혼들이 말을 해요. 죽임을 당한 혼들에게 하나님이 하얀 예복을 주니까 옷도 입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 죽임당한 그 혼, 그 혼은 창세기 가서 보니까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다 보고 느끼고 뜨겁다고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죽으면은 잠을 자고 의식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soul sleep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단교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잠을 자냐? 뭐가 잠을 자요? 우리의 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파주공원 묘지에서 몸이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소울은 어디 가 있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영화로운 몸은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그 중간당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 그런 몸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오. 우리를 죽인 자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가서 20장 4절 가서 보시면 20장 4절에 죽임 당한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쭉 나와서 어떻게 죽어요? 참수형으로 죽는 거예요. 참수형으로. 여러분, 사람을 참수해서 죽이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앞으로 이슬람이 확산이 되고 이 세계 종교 뭐 이런 거 해갖고 천주교와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치는 그런 세상, 이게 7년 환란기 세상이 되면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영어로 beheaded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느냐?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놨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잡히면 참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을 내놨으니까 아 목을 영적으로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잡히면은 그 당시 로마의 처형 방법이 뭐예요? 참수하는 거다. 그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참수를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보니까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일 수도 있고 땅에 있는 제단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 제단이 나오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 유대교를 생각하셔야 돼. 우리 여기 이 교회에는 이게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제단 앞에 뭘 갖고 오고 여기 제단이니까 절대 애들은 올라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제단이 교회에는 없어요. 얼터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하고 상관없어요. 구약시대 성소와 성막에만 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누구로 지금 보시면 되냐? 유대인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24장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텐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거, 그게 거룩한데 서면 안 되는데 성소에 가서 쓰는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겨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린 못하겠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목 베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신실한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세상에 다니면서 뭘 선포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는 그 일이 끝나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걸 살펴보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12절. 예,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이제 떼니까 뭐 말씀드리는데 큰 지진이 나고 땅이 막 흔들죠. 그림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엄청난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6장 14절의 14절은 주의 날의 심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2장 21절, 요엘서 2장 이렇게 이제 다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7년이 다 끝나면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19장 끝에 가서 하늘에서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 휴거되고 부활된 이런 모든 자들이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게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조금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자,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요약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어때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이 준 지옥 상태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려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물러서, 그죠, 피값으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베팅을 100% 이렇게 하게 될 때 구원이 거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에 의해서 이게 나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7년 환란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예,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7년 지나고 예수님과 다시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 온 세상 우주공간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됩니까? 이런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게 사실 그 앞에 이행이 더디다고, 야, 왜 이렇게 이행이 더뎌,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날에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진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일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거 전체를 주의 날로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환란년 휴거도 좋고 뭐 이게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 날들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태자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땅을 기다리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촉진자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